아이쿠! 저분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할 아이템은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하고 나서 2년 넘게 살이랑 지방들을 축적을 해와가지고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갔다가 최근에 살짝 뺐거든요? 근데 또 오늘 날짜가 10월 4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살을 좀 더 빼고 싶어서 살 빼는 김에 뭐 이 제품의 리뷰도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준비한 제품 바로! 헐리우드 48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리뷰들도 있고 SNS에서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5일 앞두고 급하게 살을 빼야 되는 저에게는 딱 맞는 제품이 아닐까, 얼마나 살이 빠질지 궁금해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JJTV 헐리우드 48시간. 헐리우드 48시간인 이유가 헐리우드 셀러브리티들이 레드카펫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면서 관리할 때 이거를 마신다. 아하. 여러분들 왜 레몬 디톡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레몬물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정해놨으면 24시간, 아니면 48시간 정해놨으면 48시간, 그걸 이제 마시면서 다른 음식을 먹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이 뭐 디톡스 다이어트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 제품도 그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간편하게 물과 섞어서 흔들어주면 오케이. 아침 8시, 오후 12시, 4시, 8시 하루 4번 4시간 간격으로 이틀 동안 마시기만 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1일 4잔 섭취 시 필수 영양소는 채우고 칼로리는 낮추고 비타민이 하루 권장량의 300% 충족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마시더라도 어느 정도 몸에 필요한 이런 영양소는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몸무게의 변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음식물을 섭취를 하는데 저는 또 거기다가 한 번 먹을 때 거의 2인분씩 먹기 때문에 음식만 한 이틀 동안 끊어도 똥은 쌀 거고, 그리고 간단한 운동 같은 걸 하면서 땀은 또 흘릴 거고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원재료명에 보면은 뭐 파인애플 농축액, 살구피레, 복숭아피레, 바나나피레, 비타민 믹스, 뭐 오렌지 농축액, 사과 농축액,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싼 편이 아닙니다. 온라인 샵에서 싼 편인 거를 검색해서 주문을 했는데 24,900원. 한번 보겠습니다. 짜자잔. 내용량이 947ml인데 775칼로리입니다. 8번으로 나눠서 먹는다 라고 했을 때 한 끼를 먹는데 100칼로리가 안 되는 섭취를 하는 거고, 그래봐야 하루에 한 400칼로리로 끝내는 거야. 와우.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것보다도 칼로리가 일단 적게 들어가고 액체만 먹기 때문에 이 엄청 배가 고플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영양소를 채워준다고 하지만 이 다이어트의 승부는 배고픔과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시각이 밤 11시 47분입니다 이제 제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헐리우드 48시간 음용을 하면서 급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빠질지 기대되시죠? 내일 아침에 체중계와 함께 뵙겠습니다.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7시 49분. 정면 사진을 좀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몸무게를 또 재러 가보도록 하죠. 78.7kg. 체지방도 재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갤럭시 워치로 입력하고 옷. 자, 지금 골격근량, 체지방량, 그리고 체지방률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각이 8시 8분이 됐거든요. 여기 보틀이 같이 왔는데 헐리우드 48시간을 뭐 이만큼 넣고 물을 이만큼 채워놓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거의 1:1 비율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헐리우드 48시간을 120ml 넣고 물을 120ml 넣으면 되는데 일단 120ml를 한번 계량을 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120ml 정도 채웠거든요. 따라주고. 아, 밑에 선이 맞네요. 밑에 선. 그런 다음에 헐리우드 48시간. 냄새는 되게 오렌지 주스 냄새랑 비슷한데 타볼게요. 일단 정량대로 오케이. 그리고 잘 흔들어서 이렇게 오늘 저희 첫 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떨지도 궁금한데 맛있는데? 먹을만해. 아, 이거 오늘 첫 끼니까 아껴 먹어야 되나? 뭐야 이건. 저는 솔직히 여기 이것저것 막 짬뽕 돼서 들어있어갖고 되게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과일 주스의 맛?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 혹은 그 발포 비타민스러운 뭐 그런 맛이 좀 섞여있다? 약간의 씁쓸함도 같이 있고 좀 덜 달아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배고픔이 해결되지는 않는 느낌이긴 한데 아직은 처음이라 배가 고프고 뭐 버티고 자시고 할 뭐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12시, 4시, 8시 그리고 다음날 오전 8시 이렇게 알람을 4개를 맞춰놓고 완벽하게 시간을 딱 맞추기는 힘들지라도 알람이 울리면은 바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탄산수 정도는 마셔도 되겠죠? 그리고 아침인데 설탕 안 들어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이없네. 그 정도는 솔직히 마셔줘야 좀 정신이 들어오고. 다른 음식들은 하나도 안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뭐 탄산수 그 정도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솔직히 봐줘야지. 사는 재미가 없잖아. 자, 현재 시각은 9시 48분입니다. 설명에 보니까 물을 많이 마셔주면 좋다 그래가지고 원샷 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똥을 싸고 있습니다. 뭔 소리지? 살짝 좀 묽은 똥. 날아와! 식사 중이신 분들 죄송해요. 나오는 걸 어떡해.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2시입니다. 아까 아침보다 속이 더 빈속이라서 그런지 어시큼하게 느껴지고 아직은 버틸만해요. 아직은 버틸만하고 배가 고파서 힘들 정도는 아닌데 살짝 뭐 라면 같은 거 하나 끓여 먹고 싶고 공복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탄수화물 20g, 당류가 18g, 거기에 지방은 아예 0%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단백질이 0.5g밖에 없어요. 필수 영양소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지방이랑 단백질이 이렇게 조금이어서 필수 영양소가 들어간 게 맞나. 근데 뭐 아직은 할만해요? 자, 현재 시각 4시 20분입니다 또 먹어야죠. 현재 시각 오후 8시 7분 만두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비가 거의 안 와서 나갔거든요? 갑자기 비가 내리네. 폭우가 그것도. 자, 이거 먹고 털 말리자. 헐리우드 48시간 하루치 음료를 4번 다 마셨습니다. 일단 첫날 소감은 배고픔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아까 낮에 한 12시 좀 넘어가지고 살짝 한번 배고프다고 신호가 왔었는데 그거를 참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배고프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한 1.5L 넘게 먹었거든요. 자기 전에 500ml짜리 하나 더 먹고 잘 거니까 한 2L는 먹는 거란 말이야. 물이 포만감을 채워줘서 그런 건지 원래 배고픔이라는 게 한번 지나가면은 버틸만 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날은 할만했습니다. 먹을만했어요 이것도. 그러면 아무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리우드 48시간 오늘도 먹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만. 좋은 아침이야. 자, 지금 현재 시각 9시 56분. 오늘은 저거 아침에 한 잔 먹자마자부터 속이 허한 게 배가 고픕니다. 지금 뭐라도 막 때려 넣고 싶어. 뭐 샌드위치 하나라도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계속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일단은 버텨봐야죠 뭐. 오늘도 역시나 아메리카노. 아유, 이제 일하자. 아유. 12시가 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이거 참을 수 있을려나? 근데 뭐 어떻게 콘텐츠가 망하지 않으려면은 참아야 돼. 내일까지만 참아보자. 근데 확실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얼굴 붓기가 어제보다 좀 이게 슉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여러분들께서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효과가 빠방한 것 같습니다. 안 좋을 수가 없죠? 음식물을 자체를 섭취를 아예 안 하는데. 아, 이거 영양성분 보니까 일반적인 주스도 그냥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도전 끝나면은 제가 결혼식이 끝나고 또 신혼 여행 가서 와구와구 막 먹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스로도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비싸요. 2만원이 넘는데. 일하러 갑니다. 또 이따 뵙죠. 3시 59분 이제 곧 4시입니다 알람이 울릴 거예요. 오케이. 와, 이제 이거 두 번만 더 먹으면 끝난다.
아까 아침보다는 배고픔이 좀 가시긴 했는데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뭔가 습관적으로 먹을 거를 꺼내려고 손을 쥐었다가 꺼내면서 아 맞다 그거 다시 집어넣었어.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갖고 아유 뭐 얼마나 빠지려고 또 아유 저희 편집자가 와가지고 혼자 먹는 음식을 시켜서 먹으면 되고 나는 이 물이 있으니까 백범민아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이야 마라탕 그냥 되게 많은데? 응 1인분 시킨 건데 누가 봐도 이거 2인분 아니야? 많이 먹어. 아 이거 되게 눈치 보이네. 진짜 아예 못 드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먹을 수 있어? 내일부터? 그럼 지금 못 드시네요? 어쨌든? 원래 근데 마라탕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딱 트름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 아 진짜로 음식물 쓰레기 곰팡이 섞인 냄새. 지금 입으로 그러시는 거죠? 아니야 저 먹고 있는데. 아니 많이 먹어. 아 그래요? 많이 맛있게 먹어. 난 물 먹으면 되지 뭐. 자 현재 시각 8시 1분 자 이제 끝났어요. 과연 몇 킬로나 빠졌을지 전면 사진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하시죠? 내일 아침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38분입니다 빨리 후딱 씻고 와가지고 카메라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씻고 왔습니다. 과연 이틀 동안 헐리우드 48시간을 마셨을 때 얼굴 살에는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정말 나도 모르겠다. 네. 솔직히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기분 탓인지 얼굴에 붓기가 살짝은 빠져 보이는 그런... 아니다 꽤나 빠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지 이 정도 돼 있던 게 요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몸무게와 체지방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몸무게가 78.7kg였죠?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76.8kg! 그러면 체성분은 얼마나 바뀌었을지 76.8로 바꿔서 측정! 자 골격근량 30.1kg 체지방량 20.5kg 체지방률 26.7%! 네 이렇게 이틀간의 도전을 마쳤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몸무게는 78.7kg에서 76.8kg까지 1.9kg가 팍팍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kg씩 팍팍 깎여 나간 거죠. 근데 문제는 골격근량이 1.8kg이나 감소를 했고요 체지방량은 오히려 1kg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에서 이렇게 줄어든 만큼 지방에서도 살짝 올라갔는데 어쨌든 몸무게는 빠졌다 뭐 이런 건데 원래 다이어트를 할 때 급격하게 살을 빼면은 당연히 근육이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체지방도 같이 빼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빠지는 걸 자꾸 늘리고 빠지는 걸 자꾸 늘리고 막 이렇게 하는 식인데 일단 따로 크게 운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 헐리우드 48시간 이것만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 몸이 이런 거고 다른 분들이 하실 때는 다른 값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육량이 감소를 해서 몸무게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제 몸 안에 있는 이 음식물들이 이틀 동안 다 빠져나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소금물로 장세척을 할 때처럼 막 설사를 여러 번 싸고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1일차에는 화장실에 가서 물동을 한번 봤는데 2일차에는 먹은 게 하나도 없어갖고 똥이 마려운 듯 안 마려운 듯 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안 나오더라고. 소변만 그냥 시원하게 봤어요. 지금 입으로 그러신 거죠? 아니야 그냥 뭐 자꾸 똥오줌 얘기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뭐 어떡합니까 그게 사실인걸. 그리고 뭐 근육량이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는 씻으면서 거울을 봤을 때 가슴 근육이 좀 살짝 이렇게 딱 죽은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슬림해 보이는, 그리고 이런 얼굴에 있는 붓기들도 지금 꽤나 많이 샥샥 빠진 것 같긴 해요. 붓기는 확실히 빠지네. 이 제품에 설명에서 나와있듯이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 슬림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틀 동안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나온 음료수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는 충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꼭 이 음료가 아니어도 영양소 함량을 보면은 그냥 앵간한 과일 주스에 물 타서 마시면서 종합 비타민 하나 같이 먹어주면은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래서 헐리우드 48시간 이거를 먹으면서 느꼈던 점은 뭐 중간중간에도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뭐 첫째 날에는 그나마 버틸만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배고픈 거를 참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잘 참는 편인데 와 진짜 안 참아지더라고. 너무 배가 고팠고 일을 하면서도 몸에 뭔가 힘이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 중요한 거는 몸무게가 이틀 만에 급격하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다시 일반적인 식사를 한다면은 금방 돌아오거든요. This is yo-yo. 많이들 아시잖아요. 저도 뭐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겪었고 반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맨날 일을 아침을 먹고 난 뒤에 밤늦게까지 몰아서 막 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전에 아 맞다 나 오늘 밥 한 끼밖에 안 먹었지 그러고선 뭘 해서 먹고 시켜서 먹고 이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굉장히 피로감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집중도 안 되고 의욕도 없고 이런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식물을 섭취를 안 하니까 이 현상이 더 심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신은 또렷해. 피곤함이 덜하고 좀 더 의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야식을 먹으면은 잠을 잘 때 나는 자고 있지만 이 소화기관이 먹은 음식물들을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몸이 자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침에 피곤하니까 의욕도 없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이제 찾아봤을까? 이번에 이 도전을 함으로써 굶어본 덕에 나의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은 야식에서 오는 게 가장 컸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평을 해드리자면은 운동과 식단을 장기간 병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겠죠? 급하게 살 빼라고 나온 거니까. 그런데 진짜로 며칠 뒤에 뭐 중요한 일이 있고 나는 급하게 어떻게든 뭐 살을 좀 더 빼서 날씬하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너무 급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추천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급하게 물론 도전을 하긴 했지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이게 건강에 완벽하게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사람마다 몸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겪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튼 체중을 이틀 동안 감소를 시켜주는 것은 사실이고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음식물을 섭취를 안 하는데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한 이후로 1년, 2년 동안 천천히 지방들을 정립해와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음식을 워낙 좋아해서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근력 운동은 규칙적이진 않았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는 며칠 동안 관리를 해서 이렇게 싹 들어가지만 결혼식을 한 이후로는 활동적인 취미도 많이 갖고 유산소 운동도 함께 병행을 하고 음식도 살짝은 줄이면서 나름대로 체중 관리를 하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빠이!